아주 생쇼를 하는구만.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외칠 수만 있으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행복? 꺼져. 오, 사랑한대, 사랑한대. 오글거려서 죽겠구만. 자, 가죠. 내가 약간 버디버디가 된 기분이야, 지금. 이제 공주 일어난다고 하고, 이제 왕한테 가면 되나? 왕한테 한번 가보죠, 왕. Hey, come! 야, 꼬질렀어, 꼬질렀어.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이 있나? 어? 이제 죽었다. 둘 다 죽었다. 저 병사 죽었다, 이제. 어, 저 그렇게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오! 야, 이성준 센스 있네. 신분을 상관하지 않는데. 어. 오, 대인배네, 대인배. 이거 얘한테 좀 알려줘야 되나? 오, 이 병사 아주 개탔네요, 지금. 오, 병사 개탔어. 그 다음에, 뭔가 사랑을 이루어졌으니까 얘한테만 아이템 받으면 안 되지. 오! 야, 이게 상사병입니다, 여러분들. 방금까지 죽을 것 같던 애가 저렇게 움직여요. 아니, 공주님. 디에이치 캅셀. 오, 둘 다 털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마을에서는 뭐 더 이상 가져간 아이템이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명기성을 지나서. 케이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 격투장은 뭐 나중에 이벤트 발생하는 곳인데, 일단 케이프부터 갈게요. 케이프. 여기도 약간 배 타는 마을, 항구 마을인데, 일단은 아이템 있는 거 좀 찾아주고. 회복약. 할아버지. 저 마계대전에서 얘기하는 거고, 할아버지는. 일단 배가 있죠, 오른쪽에. 큰 거. 유타입의 증서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일단 배를 타야 되니까 뭐 아스람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배 좀 저기요 아저씨 가운데 좀 오시죠. 아 그래 미친 NPC야 좀 가까이 오라고. 일단 여기서는 배를 탈 수 있는 곳인데 선장이 출항을 하지 않아서 정말 걱정이다. 선장이 왜 출항을 안 해? 응? 선장이 뭔가 배를 운항을 안 한대요 지금. 왜지? 잠깐 여기 선장님이 계시지 않대. 선장이 술에 빠져서. 아 선장이 술에 빠졌대요. 술. 술집 한번 가보죠. 술집. 술집은 보통 밖에 맥주 표시가 돼 있는데 여관이라 여관이 술집인가 여기? 여관 한번 가봅시다, 여관. 일단 아이템도 좀 챙겨주고. 아, 이거 버그 났다, 버그. 저 지금 키보드 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가끔 이렇게 버그 납니다. 자, 그래, 일단 술집을 찾아, 아, 여기다, 여기 술집. 제가 선장이다, 딱 봐도. 저기, 약간, 촌스러운 선글라스 끼네. 선장. 왜 운항을 안 하는 거지? 당신이 선장이요. 예? 뭐라고요? 아, 되게 촌스럽다. 완전 맛이 갔는데? 근데 소나타 얼굴 크기에 한 두 배인데, 두 배? 이거 봐, 정신 차려. 당신이 선장이요? 그렇습니다만 장비 아직 안 샀어요 지금. 근데 원래 선장이 저렇게. 아 근데 저 삼장법사 말하는 거 봐봐요. 어머 이 사람 좀 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애가. 아, 진짜 호모 극혐? 아, 3장 좀 징그러워요, 이거 직접 해보면, 여러분들이. 얘가 그래도 뭐 이렇게 술에 쩌든 이유가 있겠지, 얘도. 그쵸, 괜히 저렇게 술 퍼먹고 있진 않겠죠? 글쎄요, 당신들이 과연. 일단 사연이나 들어보자고요. 티나. 티나? 티나는 이 술집에서 일하던 알바였소. 10살도 안 된 어린애였는데 정이 들었어. 뭔 개소리지? 사랑하는 사이가 됐소. 격투장에 갔었는데 티나가 사라졌다. 원조교제야? 유괴들에게 납치된 거, 격투장에서 어쨌든 없어졌대요, 지금. 일단 제일 의심이 가는 곳이 격투장. 그쵸, 거기 들어갔으면 죽었을 수도 있지. 격투장이 여기가 많대요, 여기. 소나타? 야, 이 개유명해, 진짜. 소나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진짜. 소나타님은 세상에서 못하는 게 없다고 알고 있어요. 티나를 찾으면 뱃삭을 받지 않고 배를 튀어주죠. 좋아, 좋아, 좋아. 소나타가 굉장한 유명인입니다, 유명인. 일단은 뭐, 그럼 격투장에 가서 그 티나라는 여자애를 찾아야겠는데? 코스티아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누구 왔다? 뭐야? 스포하면 강태입니다. 선언 왔어, 선언. 반란. 반란? 요괴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뭔 소리야? 격투장에 요괴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야, 그럼 격투장 지금 가면 되겠네. 거 잘 됐군. 격투장 요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격투장은 지금 난장판. 쓸데없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위기를 약간 뭔가 기회로 쓰는. 일단 그럼 격투장으로 갑시다. 격투장. 격투장. 서주 격투장 여기겠죠? 가보죠. 여기서 티나를 구해봅시다. 뭐지? 예? 웬 놈들이냐? 되게 위험 없어 보이는데? 내 놈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 알아보러 오신 분들이지. 대사 쩐다. 간땡이가 부은 놈은 이놈이다. 주옥 같은 대사네요. 아마 돈놈이거나 겁대가리를 상실한 놈 같습니다. 저런 버섯덩어리가. 잠깐, 소원이 한 가지 더 있다. 버섯이야, 진짜? 순진한 요괴들인데요? 내가 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만 해주면 된다. 그럼 내 놈들을 살려줄 수도 있지. 일단 싸워야 되나, 그럼 여기? 땡중? 얘들이 감히 누구 보고 땡중이라는 거야? 음흠. 자, 가보죠. 야, 왜 소나타 한 대 맞고 지금. 야, 왜 한 대 맞고 혹 돼, 지금. 아, 이러면 안 돼. 얘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근데 이거 껐다 켜야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뭔가 왼쪽 키가 자꾸 저절로 눌려가지고 조준이 안 돼요, 지금. 사망각인데? 왜 이러지? 3장이 굉장히 단단해졌는데? 3장이 왜 이러지? 이상한데? 3장이 절대로 죽지 않는데? 왜 3장이 죽지 않는 거지? 각성했나?
버그라서 버그. 어, 삼정이 안 죽네 갑자기. 아닙니다. 버그나서 그래. 버그나서. 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그났어요 지금. 흐앗! 좋아. 이 새끼들아. 일단 경험치를 먹어야 하므로. 똥침. 퐁. 자, 살아났어 지금. 절대 죽지 않는 우리의 삼장법사. 자, 마무리합시다. 후후. 굿. 바바바밤밤밤. 이럴 수가. 자, 이제 우리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지? 일단 근데 어떻게 저 버섯이 진짜 주목이 된 거지? 내놈들의 대장은 누구냐? 아, 쟤네 쫄따구네, 쫄따구. 그냥, 쫄따구네. 대장은 켄타우로스래요, 켄타우로스. 어? 소나타가 안 와본데? 켄타우로스가 말대가리에 여자를 밝히는 데다 세지도 않은 힘만 자랑하고 다니는 그 옛날 우마왕의 부관이었던 켄타우로스. 극딜 쩌네요. 내 이름을 가르쳐주랴? 너도 소나타라는 이름을 처음 들... 오, 소나타가 개유명한가 본데 진짜. 뭐 말하면 다 하네요 지금. 근데 막상 그렇게 딜 자체는 뭐 세지 않아요. 소나타는 버프 캐릭입니다. 버프 캐릭. 티나란 여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 얘 발뺌 안 해 지금. 아, 켄타우로스가 이제 티나를 납치해간 거고. 설마 그 아가씨를 잡아먹진 않았겠지? 티나 아씨라. 여기다 버섯이 뭔가 아는 걸 확실해졌어요 지금. 그럼 켄타우로스를 찾으러 가야겠지. 질문에 순순히 답해주었으니 목숨은 살려주마. 어, 이 새끼가 살려준다는데 지금 건방지게. 어? 나 섬... 어? 내가 선택할 수 있네? 뒤져. 전 이런 거 절대로 뭐 살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원래 후환을 없애야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레벨업해서 나 때리러 오면 어떡해. 저는 절대로 저런 거 후환 남겨두지 않습니다. 고민도 하잖아요. 어, 좋아. 갑시다 법사. 잠깐만, 이거 여기서 일단 세이브를 하고. 어, 세이브 안 되네, 지금? 일단 켄타우로스한테 가야겠죠? 일단 7번에 세이브하고, 이거 지금 키가 자꾸 왜, 오른쪽으로 저절로 가는데, 이렇게. 자, 약간 제붓 좀 할게요, 제붓. 미친, 나 제붓 한다니까, 지금. 제붓 한다고, 제붓. 제붓 한다고. 자, 이거 잡고 제붓 좀 하죠. 오, 역시 3장. 좋아 됐고.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제붓 하죠, 제붓. 자, 갑시다. 달려보죠. 일단 여기서 랩업 좀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랩업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가자. 일단 여기서 믿을 건 3장의 드릴밖에 없어요. 저는 똥개 자식이. 후후! 저 호박깨기가 초반에 딜이 엄청 셉니다. 나중에는 더 좋은 기술도 배우지만 3장의 저 박치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술이에요. 처음에는 일단 여기 위쪽에는 아이템 여기 있군. 그... 세 마리면 뭐 양호하죠 여기. 일단 호박깨기 한번. 일단은 뭐 이 소나타는 뭐 버프 스킬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쓸만한 스킬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공격밖에 못해요. 파괴승이라고? 3장이? 파괴승잼. 근데 방금 빛 나갔나? 왜 살아있지? 아 미친 두 번 빛 나왔어. 퍼킹? 저 빛 나가면 진짜 빡치거든요 저거. 안돼 안돼 소나타 죽는다. 일단 여기부터 처리해.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여기서 헤비메탈 한번. 어 마비 한번 시킵니다. 마비. 아우 이 소리지. 이게 나중에 보스전 같을 때 좀 좋아요. 보스 같은 거 잡을 때. 원딜 마무리. 좋아 좋아. 근데 3장은 스킬이 별로 없어. 몇 개 없어. 대오분침 한 마리 게이딕 럭키 마치. 이건 뭐지? 행운을 높여주는. 어? 룰렛이야? 어 룰렛이네. 자 일단은 근데 저 운이 증가하면 뭐가 되는거지? 뭐가 좋길래 운이 있는거지? 그냥 회피율이에요 회피율. 어쨌든 뭐 원딜이네 원딜. 좋아 좋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업됐고. 일단 여기서는 지금 선장의 여친인 티나를 구하러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도 길이 몇 개나 나뉘어 있는데 지금 4개 있네요. 4개 길이. 일단 왼쪽 상단부터 가볼게요. 여기 여긴 아이템 얻는 곳이고 그 다음 오른쪽 여기. 아 한 마리 뭐 나쁘지 않지. 한 마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퍼킹! 오케이. 경험치는 제가 노가다 하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시트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가다 하는 거 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으므로 제가 아까 게임에 방해가 안될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좀 많은데 지금. 자 일단은 얘 원딜 날라나? 아 소나타 약해. 이 소나타가 생각보다 약해요. 막 이렇게 게임상에서는 엄청나게 띄워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막 모든 NPC들이 막 거의 신급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캐릭인데 공격력은 뭐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쟤는. 손오공이 저런 거. 야 손오공이 있으면 진짜 벌써 원딜이지. 그쵸 신디사이저가 없어가지고. 오 저런 건 좋지. 반격은 좋지. 한 마리씩 잡으면 되겠네요 이제. 죽어라 잘가라 굿. 어? 파워삼바 여기 얻었고 3장도 지금 스킬 하나 생겼어요 지금. 여기군 벽투장 내부 던전. 아 길 여기 아니네요. 오른쪽 아래가 길인가 보다. 일단 3장이 얻은 스킬 회복의 불. 이거 치료 마법인가? 아 이거 회복이네 회복. 그렇구만. 자 일단은 파워삼바 이거 공격력 올려주는 버프예요. 공격 버프. 우와 126. 오 급세졌어 급.
자, 마무리하고 이제 오른쪽 아래로 돌아옵시다. 오른쪽 아래. 나중에 저 뭐냐 그 아니야, 여기서는 랩업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만나도 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스컹크 입으면은 손오공 일행하고 얘네 레벨이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된다고 지금. 손오공 레 일행이 레벨이 너무 높거든 지금. 그것도 맞추면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되게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지금 치트를 안 썼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손오공 레벨 30이요, 30 지금. 따다다다다다. 자, 가자. 아이템 먹어주고. 그래서 반에 반도 못 왔을 거야. 아니, 만약에 지금 치트를 안 썼으면. 이 게임이 이렇게 뭔가 호락호락한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거 뒤로 가서 원딜. 와, 3장이 깡패예요, 깡패. 일단 이것도 마무리해주고 슥. 아, 까비 8. 치트는 그냥 경험치만 하고 있습니다. 경험치만 노가다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잊지 마시고 지금 한 600분 계신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과 질차트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대오분침 럭키 캅셀. 여기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고 저 왼쪽에도 뭐 있는데 아이템이구만. 여기 아이템. 자, 저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길인 것 같네요. 따라라라란. 지금 여러분들 뭐 화면 이상해요 지금? 화면 이상해요? 오케이, 정면샷. 그 다음에 요거 마무리해주죠. 아유, 좀 딜 좀 나와라. 자, 네, 요거 마무리. 야, 230 평탄드래. 3장이 깡패라니까 진짜. 저거 3장이 개색이네요. 약간 호모 같아도 공격력은 지립니다. 1인 딜의 최강자가 그 복면하고 자랑, 그 다음에 3장 3명이에요 3명. 자, 일단 왼쪽으로 하죠. 왼쪽에서도 아이템이 나올 거고. 어, 좀 많이 나오는데? 좀 많은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삼바. 자, 공격력 올려주고. 아, 근데 얘네는 좀 단점이 뭐냐면은 그게 없어. 단체기가 없어요, 단체기가. 야, 또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가 몇 마리 한 번에 잡을 수 있는데 이 파티는 지금 둘 다 단체기가 없기 때문에 한 마리씩 때려잡아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슈퍼 난무 같은 거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은 진짜 통쾌해요. 저 화면에 보이는 거 다 잡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스킬 한 번에 화면에 보이는 거 다 잡아 손오공은. 어, 조심. 린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가워요. 다, 내가 생각하기에 다크소울 디잡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 다크소울 제작자분이 이 환상설기를 딱 보고, 아, 뒤에서 때리면 몬스터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상식을 딱 얻어가지고 닥소에다 넣은 거라고.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무조건 이 게임에서 몬스터는 뒤를 잡으세요. 뒤. 그게 크리티컬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잡으면은. 일단 여기서 파워 한번 써줄까? 아, 지금 걸려있구나. 아, 걸려있네 지금. 이미 걸려있는데 괜히 썼군. 306 306 거의 깡패죠, 깡패 지금. 아, 미스 뻑. 후후. 좋아, 업그레이드 레벨업. 이 게임 아프리카에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진짜 좀 대규모로 지금처럼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되게 값진 방송이라는 거. 우리가 값진 방송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명작 게임을 한 번쯤은 해줘야지. 얘는 또 뭐지? 뭐 이제 어린 분들이 보면은 이 게임이 왜 갓게임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정말 의미가 깊은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자, 일단 이거 잡아주고. 자, 가자. 앞쪽으로. 한 마리 남았군. 오늘 다 깨진 못할 것 같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줄을 잡은 거는 주말 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밤 9시, 그 다음에 토요일 밤 9시, 일요일 밤 9시, 3일을 해서 끝내자고 제가 뭔가 이제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은 내일 저녁 8시, 아, 내일 저녁 9시에도 똑같이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말을 환상서유기와 함께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래요. 그래도 주말에 딱 이렇게 드라마처럼 볼 방송이 생겼다는 게 좀 좋지 않습니까? 아닌가? 어쨌든 뭐 내가 내 방송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기 좀 뭐한데, 저는 그냥 열심히 게임을 즐길 뿐입니다. 3일 내로 빠르게 하려면은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지. 정말 스토리가 긴 게임이기 때문에 뭔가 지체할 수가 없어요. 몹이 많이 나왔군. 그럼 일단 이거부터. 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너무 뭔가 좀 그거지. 뭔가 몹들이 많이 나오면은 단체기 없어가지고 퍽입니다, 퍽. 야, 저 버섯들이도 박치기 하는데? 데미지 0 나와, 0. 아니, 지상 최강의 돌대가리 삼장법사한테 박치기를 하다니. 아, 맞다. 헤비메탈 써서 좀 턴 좀 줄이자. 맞네. 좋은 아이디어야. 좋은 아이디어. 마비. 저거 마비 되면은 턴이 없어져요, 애들이. 굿 아이디어. 쟤네도 두 마리 마비로 좀 턴 좀 줄여야겠다. 아, 세 마리 괜찮아요. 어차피 저기도 얼리면 되니까. 여기서 두 마리 얼리죠. 아니다. 그냥 여기서 얼리자. 어차피 저거 3장이 다 죽일 건데. 아, 멋있어. 에이, 컴. 이 친구야, 일로 와. 아, 맞아. 나중에 보스들이 뭐 피해 복하는데 그런 것도 엄청 많이 해요. 자, 이제 저 잔챙이들 잡으면 되겠지. 맞네, 마비가 있었네. 아, 마비를 썼어야 되네. 맞아. 마비 써야 돼. 자, 일단 마지막 똥강아지 그냥 정면에서 잡죠. 아, 퍼킹. 여러분들 무조건 딜을 잡으세요. 이 게임은 뒤를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딴, 따다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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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어, 저기 문이다. 일단 아이템. 먹어주고. 열쇠. 회복약. 맞아, 등짝을 보자 게임이지.